나는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요. 막내들 중에 하나는 끌려갈 것 같아요. 군대를. 진짜 PX에서 맨날 까다 사준다고. 아우 지겨워. 남자 새끼들 진짜 지겨워 뒤지겠네 진짜. 아우. 내일이라도 군대 오라면 가야 되죠? 아니요. 호르몬을 맞고 있으니까. 아, 안 가도 돼요? 네. 그럼 빨리 빼요. 네, 언니가 신경 안 쓰겠더니 제가 알아서 잘. 신경 안 써요. 아니 왜냐면 나는 마음의 준비하고 있어요. 막내들 중에 하나는 끌려갈 것 같아요. 군대를. 모르죠? 넌 아닌 것 같아요. 군대를 곧 끌려가겠죠. 언니 이월로 군대 어떻게 가요? 갈 수 있어요. 안 돼요. 나도 갔는데 무슨. 나 처음 군대 갔는데 인기가 얼마나 많았는지. 하우 지겨워. 진짜 PX에서 맨날 까다 사준다고. 하우 지겨워. 남자 새끼들 진짜 지겨워 뒤지겠네 진짜. 아우. 근데 언니 실제로 매력이 더 뒤집어. 내가 PX에 진짜 맨날 서 있었어요. 거기 PX에서 일했거든요 내가. 매점 날 꼬시려고 하는 건지 내 PX 까다가 탐이 났던지 산책하는 척하고 그 앞에 있으면 이제 이 배가 출항하면 네. 까자나 이런 게 진짜 먹고 싶잖아요. 네. 날 꼬시려고 했는 건지 PX 까자가 중요해. 언니를 꼬시려고. 아 남자들 추적 부린 거. 말해 뭐해. 그 중에 마음에 든 사람 있었나요? 근데 과자를 주면은 그 다음부터 안 와요 이 X새끼들이. 언니는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예쁠 운명이었다. 진짜? 야 네가 좋아하는 이런 거 아니야? 다리? 맞아요. 저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해. 이런 거 안 좋아하니? 아 이런 거요. 다리는 안 좋아해? 언니 드세요. 난 다리를 안 먹어요. 언니 저도 그래요. 어머 언니는 뭘 먹어도 그럼 타박스를 안 먹고? 목 날개 두 개만 먹어? 네. 그럼 골라줄게 그럼. 야 뭐 날개? 야 날개 아 X들이 잡다 말았나 봐. 아우 지겨워. 아니 구찌로야 먹으면서도 뭐 만질 수 있지.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니? 법을 옮긴 것처럼 머리를 만지네. 똑같은 수라고 언니 X가 진짜 이 진짜 언니 최고. 긴말이로 저런 것들은 대가를 확 때려버려야 돼 진짜. 긴말이로 쑤셔야 돼. 재밌게 보면 되잖아. 맞잖아 뭐 만질 수도 있지. 내가 초아가 머리를 많이 만지니까 머리도 주의해라 그럼 주의도 하다고 하잖아. 근데 뭐 땀이 나니까 그럴 수도 있고 뭐 한데 밥 처먹다가 머리 만지는 게 무슨 버블 어기는 것도 아니고 팔로 막 긴말이 대가를 확 던져버릴까 보다. 확 던지면 팔로면 여기 탕 꼽힐 거야 진짜. 니 때문에 팔로만 내가 좀 똥을 싸러 가야 되는데 눈치가 벌써 못 가잖아 이 야,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겠어요. 이러다 언니 위장 쪽에 안 좋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? 구찌로 장장 어 장찌로 괜찮아. 여자는 살짝 배치미 가 있어야 돼. 너무 여자가 너무 똑똑하잖아. 그래 유가 너무 똑똑하니까 어떻드나 예뻐요. 그러니까 여자들끼리는 이뻐 보이지 하지만 남자들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. 남자가 뭐라 할 때 모르는 척? 어 야 내가 네 때문에 X랑 눈치가 보여갖고 똥도 못 늘어가잖아 이러면 어 얘 우리 언니 위가 아프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런 거 내가 어 그런 것처럼 잘하고 있는 거 진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. 진짜 무식해 보여. 아 그래 저 99단 잘하죠. 어? 73 61 79 63 와우 77 언니 하나 둘 셋 49 언니 언니 일부러 안 왔다. 언니가 지금 가르쳐주잖아. 백치미 갈 때 된다니까 너 백치미 교고시켜주잖아. 아 언니가 99단 모르겠어. 99 81 이르니 왔잖아요. 모르겠어 그거를. 제가 아시는 분이 교도소에서는 돈이 많으면 장땡이래요. 이 사람 돈이 많아요. 그래서 밥 이렇게 주는 사람들 있죠? 그런 사람들한테도 뭐 사주고 이러면 밥 반찬이 틀려진대요. 그런 거 있어요? 네. 거기서 이제 그 젠더분이 이제 교도소는 운동 시켜주는 시간이 있는데 방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날 이 돈 많은 남자랑 트랜스젠더분이랑 이렇게 운동장에서 만난 거예요. 근데 그 트랜스젠더분이 그러더래요. 이제 그 돈 많은 사람이 그 교도소에서 엄청 유명하니까 슥 오더래요. 아, 거기서는 꼬실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. 어, 그래 와가지고 근데 여기 원래 교도소에는 국물이 물만 나오냐고 건더기가 없냐고 그런 거예요. 알고 보니까 좀 끝발이 없는 방들은 물만 주고 거의 저 끝발 있는 애들은 다 건더기를 저쪽 방으로 다 준대요 거의. 그래서 찌꺼기만 주구나. 그 돈 많은 사람이 특별하게 부탁을 했대요. 저 트랜스젠더 방에 와. 건더기 좀 주라면서 그 다음 날인가 또 운운해서 만났는데 교도소가 너무 새롭다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건더기 나오는 거 보고 자기 한 달 만에 건더기를 처음 먹었대요. 아 신기하다. 그걸 누가 말해줬어요? 나는 사람이. 와 근데 그 트랜젠더 약간 그분 때문에 편했겠다. 맞아 출세 벌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. 그럼 그 사람은 어떡해? 트랜젠더는 어떡하지? 그니까